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고향을 다시 본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건축을 공부했던 학생이었고요. 또 건축을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통해서 도시계획과 공공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지금은 서울연구원에서 건축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갓 졸업하고 연구에 뛰어든 초보 연구자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께 드리기보다는 이런 연구의 과정들이 저의 개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제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건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확장도시 인천이라는 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3분의 저자들이 13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역 사회와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기억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일부 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저는 인천문화재단의 웹진에 인천공간 다시 읽기라는 이름으로 3년간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칼럼은 별다른 내용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 혹은 인천에서 새롭게 도드라지는 공간들, 혹은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대학원의 많은 교수님들의 지혜,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됐고요. 그것들을 자세한 하나의 사례들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어졌습니다. 인천에 더 이상 어떤 연결관계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한국근대문학관이라는 곳에서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의견은, 지역사회의 공간이란 접점을 떠나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생각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천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통점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밖에서 보여질 땐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에 대해서 또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지역 연구를 하고 계시는 사람들, 그리고 인천을 배경으로 예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레지던시 작가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투어를 진행을 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난 근대문학관에서의 논의를 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여러 지역에서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을 주제로 예술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인천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또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과연 인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그 되뇌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한번더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학술적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많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어쩌면 그저 그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잘 모아놓은 작업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연구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기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작업을 환경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작업들이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떠나서 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절반을 인천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의 절반은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보내는 두 번째 절반에 이르러서야 인천 사람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을 떠나고 나서야 그 고향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저에게 그 단어는 어떠한 저에게 의미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대학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환경대학원이 저에게 준 많은 선물들이 제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저의 놓치고 있었던 절반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작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자로서 또 훌륭한 많은 곳들에서 개인적인 성취들을 얻어가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많은 것들이 내 개인의 한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그리고 그 환경대학원을 지나서 사회 각 부분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환경대학원이 개인적인 어떤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들의 하나하나의 기억에서 더큰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